안녕하세요. 자이어나 놀자입니다. 오늘은 처제의 일기장 웃긴 말을 해볼란께 들어보쇼. 나와 처제는 4살 차이로 처음 처제가 나를 본날 쑥스러워서 말을 꺼내지도 못했다. 하지만 처제의 그 눈빛, 나를 쳐다보는 그 눈빛을 잊을 수 없다. 나도 솔직히 말해, 처제를 처음 보고 지금 아내만 아니었으면 사귀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매력 있는 여자다. 며칠 전 아내가 창고에서 처제의 일기장을 발견했다고 한다. 나를 처음 봤을 때의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한다. 그걸 읽고 정말 힘들었다고 하는데, 아, 도대체 얼마나 힘들었을까? 아내는 틈나면 작은 방에 들어가서 그 일기를 읽는다고 한다. 오늘도 작은 방에서 집사람은 우는 소리인지 웃는 소리인지 흐느끼는 소리가 들린다. 너무 답답하다. 어느 날 아내가 드디어 그 낡은 일기장을 내게로 가져왔다. 이거 뭔데? 마음이 점여온다. 내 동생 일기장, 처제 일기장을 왜? 여기 한번 읽어봐. 당신 처음 본날쓴 거야. 이런 거 봐도 돼? 글쎄, 한번 봐. 이걸 보여줘야 하는지 한참 고민했어. 그래도 당신은 알아야 하기에. 남의 일기장 같은 걸 봐서는 안 된다는 건잘 알지만, 마지 못한 척 처제의 일기장을 건네받아 집사람이 펴준 페이지를 봤다. 나를 처음 봤을 때의 큰 글이라고 한다. 미친년, 어디서 이런 쓰레기를 주워왔어? 참 웃기죠? 네,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